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 몸집도 큰데 오래간만에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LG생활건강 두 분의 전문가 오늘 모두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LG생활건강 충분한 휴식, 쉴 만큼 쉬었다. 이제는 좀 올라갈 때가 됐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한 분은 또 이 프리미엄 제조군의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LG생활건강 지금도 계속 좋았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LG생활건강 오늘도 힘차게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되고 괜찮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LG생활건강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진짜 LG생활건강이 오랜만에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몸집이 크고 단가도 큰 LG생활건강이 어제 거의 4%, 5%가 올랐는데 자,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께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참 많이 쉬었습니다. 쉬었다? 예, 올해 한 3개월 가까이 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대감이 많이 났다가 변화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LG생활건강의 제조명이 특히 화장품의 국내 쪽에서 강자죠. 이쪽이 움직였다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6.18 중국의 축제가 광군제에 이어서 두 번째죠. 두 번째로 네. 큰 규모가 이어지고 있는데 6.18 축제 같은 경우는 징동닷컴 창립일이랍니다. 네, 별걸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거기서 이제 또 연결돼서 알리바바 그룹의 티몰이라든가 이쪽에서 어느 정도 또 쇼핑의 여러 가지 또 변화를 겪다 보니까 보통 이제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이어졌는데 올해는 한 20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성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벌써부터 여러 가지 흐름이 나오는 게 6월 1일부터 3일까지 결과를 보게 되면 특히 이제 후죠. 지금 프리미엄 브랜드 후가 180% 이상 작년보다 증가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주가가 움직였던 배경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6월 달 수출 데이터도 화장품 쪽 좋습니다. 그중에서 색조나 입술이면은 립스틱이죠. 입술이라고 좀 투박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쪽에 대한 증가세가 뚜렷했다는 얘기는 점점 더 마스크를 벗는다 그에 따른 화장품의 여러 가지 변화도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동안 한 3개월 동안 지금 LG생활건강이 쉬었던 대표적인 이유가 일단 기존의 실적이 그렇게 크게 부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게 아무래도 생활용품 중심의 기저효과가 좀 반영되다 보니까 올해 드라마틱한 실적 변화는 네네. 좀 나오지 않을지 않을까 싶고요. 게다가 이제 음료 부문 쪽의 원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쪽이 좀 부담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 채널은 회복된다. 그리고 중국 매출이 한 20% 올해 증가되는 모습들로 기대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좀 빠르게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2분기 실적도 눈높이에 충족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영업이익이 한 3,500억대로 작년 동기 대비 16%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이 어제 주가에 반영되면서 움직였는데 근데 워낙 고가고 무거운 만큼 추가적인 추세는 유지를 하되 어떤 탄력이 좀 어제만큼 강한 변화가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지만 오늘도 한번 뭐 일단은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께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프리미엄 제품군의 매출호조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외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LG생활건강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제품 뭐 조금 전에 이제 김민수 대표님도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프리미엄 제품이 상당히 이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제품군에 대한 이제 상당한 그 매출이 호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더 페이스샵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상당히 중저가로 인지도를 이제 쌓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도 뭐 같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보통 그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사업부가 이제 3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화장품, 뷰티 관련 사업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HUBU다라고 그래갖고 이제 생활건강 관련 쪽 이제 사업부, 그다음에 음료 사업부 이렇게 이제 세 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뭐 생활건강 사업부가 생활 관련된 그 쪽 분야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일단 매출이 뭐 1분기에 대한 8.6% 이제 작년부터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이익도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그런 이제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피조겔이라는 그 이제 브랜드를 이제 해외 브랜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엄 제품군에 대한 또 그 관련된 또 매출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료 같은 부분도 뭐 작년에 이제 그 원가 상승 부분 좀 있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배달, 특히 배달 관련돼서 뭐 콜라가 이제 많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뭐 치킨 같은 거 하면 콜라가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뭐 치킨 피자 같은 거에 대한 이제 배달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 코카콜라의 나 이제 스프라이트 관련된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외식이 코로나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되면서 네. 추가적으로 이제 외식 관련된 이제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음료 매출도 뭐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조금 장은 좀 출렁거리겠는데 일단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뭐 중장기적으로 봐도 뭐 괜찮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뭐 크게 걱정을 안 뭐 오늘 장이 출렁거려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생활건강 어제 모처럼 만에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중국 쪽에서의 매출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고 국내에서도 뭐 생활용품이나 음료 부분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LG생활건강 두 분 모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어주셨습니다.